자, 보자. 여기까지는 이해 되잖아. 요거부터 어려워? 여기부터? 네, 그거를 이제 쓰려 그러면은 막혀요. 그러니까 일단 못 외웠다는 거잖아. 그거는 괜찮아. 근데 요거를 왜 쓰는지 알겠어? 미드라인 요거 자체 이거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봐. 역할. 미드라인은 불러오는 리드 라인 줄을 읽는다. 내가 어떤 줄을 입력하면은 이게 한 줄이야 이게. 이 한 줄을 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내가 입력할 때까지 뭐야? 기다린다는 뜻이야. 프로그램이 여기서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 그치? 이해되니? 얘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읽는 거야. 요걸 라인이라 하는 거야. 한 줄을. 근데 라인이 입력된 게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기다리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니?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세 개를. 이게 뭐라고?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건 숫자 4가 아니지. 그러니까 요걸 트림을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중간을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양옆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to int는 뭐야? 이걸 숫자 형태로 바꾸려면은 이 문장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트림은 왜 하는지 알겠어? 아니 근데 트림이 이제 그 공간을 그 스페이스를 없애주는 거. 그치. 양옆에 있는 스페이스를 없애주는 거.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아, 내가 해볼게. 이걸 없애고 고객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잖아. 이해되니? 그럼 아예 안 돼. 고객은 어떤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한 거야. 고객이 예를 들어서 지가 이렇게 하다가 입력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얘를 했는데 한 칸을 안 지우고 한 거야. 그런 경우도 혹은 여기 한 칸이 들어있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보이니? 요거 봐봐. 클릭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뻗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아줘야. 트림을 한 다음에 정수형을 해야지. 정수형으로 바꿀 거면은 얘가 문장이 되게 숫자형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거 알겠지? 읽는다. 정리한다. 숫자로 바꾼다. 그러니까 너도 이 차이는 알잖아. 이거랑 다르다는 거. 요거는 이해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배열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숫자들이 들어가는 배열을 만든다. 이해돼? 이거는 뭐야? 회원들이 지정된 배열을 만든다. 그 의미 알겠니 이제? 이건 뭐야?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 그럼 이게 뭐야? 문장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는 뭐야? 회원들이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회원 리모컨이야. 객체가 객체는 힙에 생기고 그 이 회원의 리모컨들이 저장될 걸 만든다. 그러면은 배열을 만들 때 사이즈를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야. 만약에 여기서 100이 입력되면은 100칸짜리만 돼. 근데 그럼 100칸짜리 만들면은 이게 결국에 100칸짜리가 100칸이 그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널로 채운다는 거야. 널로.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왜 물음표 쓰는지 모르겠지. 알겠니? 이거는 그냥 배열은 배열인데 그 안에 넘버가 있을 수도 있고 널이 있을 수도 있고. 나 그럼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자마자 네가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고객한테 입력받고 차근차근 넣는 건데 미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코틀린한테 이걸 되게 싫어하긴 해. 진짜 싫어하긴 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고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맞춰봐. 이제 3을 입력했어. 여기 뭐 들어있을까? 고객이 3을 입력했다. 3이요? 고객이 여기서 3을 입력했어. 3명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다? 조금 널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는? 여기는? 널 들어있겠지. 여기는? 다 널. 널 들어있겠지. 이건 뭘까?
그렇지. 그렇죠, 알겠니? 아직까지는 텅 빈 배열이야. 네. 요거 출력하고, 요거 날잖아. 네. 그렇지? 언틸 뭔지 알겠니? 뭐 거기 끝까지. 어, 그거 같아. 네, 언틸 10이면은 0, 언틸 10이면은 0부터 9까지란 뜻이야. 네. 여기까지 알겠지? 네. 왜 9까지인지 알겠니 근데? 그냥 무용무용 거. 아, 야, 요건 중요해. 왜냐면 네가 10명을 담으려고 해봐. 네. 그러면 항상 그걸 외워야 돼. 배열은 뭐다? 항상 0부터 뭐야? 똑같이. 이해되니? 네가 100명 걸 담아야 돼. 그럼 뭐야? 네. 0부터 95까지야. 요게 이해가 되니? 왜냐면 0부터 세니까. 아. 1부터 셌으면 어때? 100까지 가겠지만 0부터 셌으니까 네가 100한 차리다. 그럼 뭐야? 100한 차리 배열이다. 0부터 99. 12칸짜리다? 0부터 11. 오케이? 네. 그래서 언틸을 쓴 거야, 언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넘쳐. 요거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요거 기억날 거야. 기억나니, 요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요거의 인덱스가 뭐야? 요게 만약에 100칸짜리라면은 여기 뭐가 들었나? 0부터 99까지 들었나? 이게 낫겠다 사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뭐 들어갈까? 아니지 0이지 0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 봐봐 인덱시스가 뭐야? 방번호지. 방번호는 항상 0부터? 네, 0부터 0부터 그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럼 여기 맨 처음 뭐 들어갔나? 0, 1, 2. 그 다음에 0 플러스 1은? 1이죠. 그렇지 1. 맨 처음에 1번 1번째 회원 이름 받고 요거 알지? 요거? 받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알지? 나이 받고. 그 다음 이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은 네가 ABC를 입력했을 때 여기서 0은 뭐냐면 A를 말하는 거야. 이해 되니? 네. 어. 이렇게 하면 뭐야? B를 이게 M이랑 W로만 나와서 어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이거를 문장이 아니라 네. 캐릭터로 저장할 거야. 문장은 뭐냐면은 긴 거고 캐릭터는 네. 딱 한 자야. 네. 어. 그냥 그럼 스트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돼. 네. 되는데 프로그래밍상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M이 뭘로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어. 이거 차이 알겠니? 네네. 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카드 미니 받아서 요게 뭔지 알지? 이렇게 하면 뭐야? 객체 생성이지. 네. 객체 생성되면은 객체 어디 생성된다? 힙.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이것도 1초 많이 나와요. 자, 객체가 어디 생성된다? 힙. 힙. 자, 여기 뭐 들어간다? 이것도 바로 나와요. 리모컨. 기억나지? 네. 어. 자, 다시 한번. 얘가 어디 생성된다? 이렇게 하면 객체가 힙이에요. 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간다? 객체가 들어가나? 이거. 객체가 들어가나? 객체 안 들어가. 네. 이거 소금 안 돼. 멤버라고 해서 왠지 회원이 들어가 있었잖아. 네. 객체는 어디 생긴다? 힙에 생기고 절대 움직일 수 없어.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아이디 네임 이게 요거? 네. 어. 그거야. 봐 봐. 그 클래스가 뭐라고 했어?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했지. 네가 다운로드 받는 그거 있지. 요거대로 네가 만든다 생각해봐. 요거대로. 네. 그러면은 요게 인터넷에 있다 해볼게. 네. 어, 다운로드 받았어. 그러면은 객체가 만들었지. 그 안에 몇 칸 들어 있어. 네 칸. 그러면 네 칸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네가 객체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내용이 빠바바박 바뀌는 거야. 요건 뭐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 네. 요 안에 들어 있었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이거 들어. 그거야. 이거 저번에 설명했지? 네네. 이렇게 하면 네가 뭐야? 네 줄을 써야 돼. 이거 멤버.id는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방에 만든 거야. 여기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객체는 항상 자기 자신 조종할 수 있는 뭐다?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네. 그게 여기로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객체를 가리키는 리모컨의 개수는 몇 개야? 8개? 2개. 이건 객체잖아.
이게 요거 하나하나마다 리모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게 객체인 거야. 요게 객체. 요 하나의 객체가 데이터 4개를 묶어주는 한 묶음인 거야. 그리고 객체는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가지고 있잖아. 일단 내면에 하나 품고 있지. 그거에 복사본이 어디 저장된 거야? 여기 여기 그 여기가 스택이면 여기 뭐라고? 요것도 이런 건 이런 건 이제 위키나 블로그에 적어놔야 돼. 스택이야. 스택 지역 변수. 힙. 얘는 지역 변수야. 여기 저장되는 거야. 즉 얘를 가리키는 리모컨이 여기도 있고 어디야? 여기도 있는 거야. 그렇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그렇지. 어? 뭐라? 아 이게 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멤버로. 그렇지. 맞아.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통틀어서 객체가 하나고 요 객체 리모컨 조정을 되는 건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실행되면은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총 몇 개야? 두 개? 세 개야. 봐봐. 일단 이렇게 하면 뭐야? 객체 만들어지지. 객체 안에 일단 하나 들어있지. 그게 뭐야? 여기로 복사됐지. 그럼 몇 개야? 두 개지. 그걸 또 어디다 복사했어? 이게 복사라는 건 알겠지? 여기 있는 걸 복사한다. 그 원본이 있고 원본으로부터 복사본 나왔지. 복사본으로 또 뭘 먹은 거야? 또 복사했지. 그럼 몇 개야? 세 개. 원본 하나에 복사본? 두 개지. 이 멤버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멤버스는 배열이잖아. 얘도 배열 객체야. 우리가 세 개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몇 칸 들어있어? 세 칸. 기본적으로 뭘 들어있어? 뭐 들어있어? 널 들어있지.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회원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회원이 몇 명 생겨? 회원이 우리가 3을 입력했으면 3명이 생기겠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안에 있는 리모컨은 얘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얘 가리키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게 이거야. 들어오니까 다시 만들게. 자 여기 스택이고 뭐야? 어, 힙이지. 힙. 객체는 무조건 힙에 생겨. 배열 객체도 힙이야. 여기에는 세 칸이 있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 명을 만들 거란 말이야.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 안에는 뭐야? 아이디 뭐 이렇게 네 칸씩 들어있잖아.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있어? 그 함수도 하나 있지. 함수도 하나 있어. 이것도 총 몇 개 들어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네 개는 뭐야? 네 개는 데이터 공간이고 요거는 실행하는 EXE 파일, 텍스트 파일 기억나지? 요거? 어, 요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착착착 붙였잖아. 그치? 어. 여기 I가 맨 처음에 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맨 처음에. 뭐가? 얘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얘는 단순히 뭐야? 얘는 단순히 이 둘을 연결해주는 그냥 그거라고 보면 돼. 너가 나 이렇게 쓰기 싫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넣으면 돼. 바로 넣으면 돼. 바로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네가 자 이것도 뭐라고 했어? 배열이라고 했지? 요것도 객체잖아. 그럼 요것도 내면에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지금 어디 있다? 여기 내면에 여기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일로 빼놨지. 여기 요거는 어디? 요거는 뭐야? 지역 변수지. 지역 변수니까 어디 있어? 멤버스 있잖아. 멤버스 안에 들어있는 거 봐봐. 그러면은 네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접근할 수 있어? 여기 접근할 수 있지. 여기를 통해서 여기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도 접근할 수 있지. 그럼 네가 여기를 통해서 여기도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이것만 있으면 뭐다? 모든 걸 접근할 수 있어. 내가 증명해 볼게. 첫 번째 회원의 이름 가능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뭐야? 요거지. 그 다음에 0 하면 뭐야? 여기로 간 거지. 그 다음에 네임은 뭐야? 점 네임. 점이 뭐냐? 간다는 뜻이야.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에 네임이니까 요거지.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네. 네임 왜 안 되냐 이거? 아 근데 우리가 여기 뭐라고 했어? 아쉽게도 요 안에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거 써줘야 돼.
아무튼 어디까지 됐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반복문에서 출력하는 거야. 요건 알지? 요 안에 세 개 들어있으면 첫 번째 거 여기 들어와서 실행. 근데 여기서 물음표를 쓴 이유는 뭐다?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 이 변수명을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느낌표 두 개가 뭐냐면은 개발자의 사인이야. 왜 그 우리 보증 같은 거 쓸 때가 따지긴 쓰잖아. 널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요게 아니라 요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후부터는 뭐야? 물음표 안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아니 뭐 이건 뭐 넘어가자. 이건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입력 받고 만들고 출력하고 돌아가나 볼까? 사용자 10살 M, 길이는 20살, CC는 30살 M.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지. 됐어.